여러분의 상사가 네 생각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비판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답하겠죠.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업적을 낸 영웅들은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이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라이벌이자 당대 과학자들에게 신으로 여겨졌던 양자역학의 대가 닐스 보어는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JJ 톰슨 밑에서 박사과정을 받습니다. 보어가 톰슨과 처음 만나던 날 보어는 톰슨이 저술한 원자론 서적을 들고 그의 연구실 문을 열고 톰슨을 응시하다가 책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교수님이 쓴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진짜 미쳤죠. 톰슨 교수는 핵폭탄의 아버지인 오펜하이머의 상사이기도 했는데 오펜하이머는 톰슨 밑에서 일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실험실에서의 기억은 정말이지 수치스러웠다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 시대에서도 꼰대 중에 꼰대였습니다. 그런 톰슨에게 이 부분은 틀렸다고 지적한 보은은 톰슨의 미움을 사 힘든 시절을 보냈죠. 훗날 보은은 박사과정으로 보내던 시기를 회상하며 모든 것이 참으로 흥미로웠지만 나에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울미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톰슨에게 지적을 하며 미운 털이 박힌 채 매서운 박사과정을 보냈지만 보어는 세계 최고의 거장이 되었고 젊은 과학자들은 닐스 보어가 자신을 만지면 신이 나를 만졌어 하고 흥분할 정도였죠. 닐스 보어가 의견을 낼 때마다 과학자들은 예 맞습니다 보어 박사님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죠. 그런데 리처드 파인만은 보어의 의견을 듣더니 자신보다 30살이나 많은 신에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신은 20대 푼에게 폐기를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겠죠.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저 작은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도 그는 유일하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 말이 맞다고만 하는 멍청이들은 필요 없어. 1905년 3월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취리히 대학은 논문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리젝했죠. 아인슈타인은 논문을 길게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딱 한 문장만 추가해서 다시 제출했고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통과시켰죠. 그는 학생 때부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고집이 아주 강했죠. 그의 고집은 물리학계의 거장이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936년 7월 23일 세계적인 저널 피지컬 리뷰는 아인슈타인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며 리비전을 요구했죠. 저널의 편집위원은 논문 게재를 결정짓는 결정권자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7월 27일 답을 보냅니다. 저는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보낸 것이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전문가들의 틀린 평가에 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저널에 논문을 투과합니다. 혹자는 편집위원회 비평을 거만한 태도로 무시한 그의 태도를 비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자부심이자 자기 자신을 몰아치는 용기라고 평가하죠. 그 어떤 것도 그의 탐구심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합당한 근거가 뒷받침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혹시 스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924년 크로니히는 전자가 자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그걸 입증해냈죠. 그러나 당시 물리학계의 대가였던 볼프강 파울리는 크로니히의 제안을 듣고 너무나 엉터리여서 틀렸다는 말조차 할 수 없다며 무시합니다. 그리고 믿었던 닐스 보어조차 그의 주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크로니히는 더 이상 연구를 포기했죠. 덕분에 그는 스핀 최초 발견자라는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 과학자는 파울리가 크로니히의 발상에 비난을 가하지 않았다면 크로니히는 스핀을 발견한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크로니히가 당대의 대가들의 비판에 고개 숙이지 않고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무섭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배든 교수든 상사든 신이든 할 말을 하는 멍청이들이 성공한다고. 물론 실패한 멍청이도 많고 현대사회에서는 네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는 삶의 태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신의 눈에 들고 위대한 발견이라며 새로운 특성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자신의 저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늘 멍청했다. 나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잊어버린다. 나는 항상 물리에 관해서만 걱정한다. 아이디어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나는 이상하다고 말한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나는 좋다고 말한다. 간단한 일이다.